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티소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 아니고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서 저희 프라임에스의 법인 대리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저희 부산에서 어떤 에셋에서 대리점에서 진짜 영업 잘하신 분이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물론 제 얼굴 보러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 현재 영땡 에셋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저희 회사가 두 배 이상 많은 거 보고 지금 멘탈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부산에 올라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 회사가 수수료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법인 대리점에서 대리점 업주 혹은 지사장이나 본부장, 대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FC나 팀장, 뭐 지사장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에셋은 반대로 투명하게 수수료가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올린 프라임에셋 수수료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프라임에셋의 수수료를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많은 법인 대리점에서는 본부장이나 지사장이 그 테이블을 다 받고 팀장이나 FC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물론 뭐 지점 관리 운영 면에서 어떤 총무비나 아니면 뭐 자립이나 월세나 그런 직기비품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드릴 수 없는 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잖아요. 조그마한 소형 대리점에서는요 설계사들이 일함으로 해서 설계사 수당이나 혹은 시체 그리고 법인 시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프로모션 아니면은 뭐 수금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법인 대표가 받기 때문에 FC들은 솔직히 모르거든요. 수당은 수당대로 그냥 받는 대로 받는 거고 아니면 원수사 시책은 따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받는지 알고 있는데요. 원수사 시책 그 전부 다 100% 공개할까요? 전부 다 공개 안 해요. 100%를 만약에 법인 대표가 받는다면 그 중에 30%나 50%만 FC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법인 대표가 끌컥하는 거죠. 끌컥. 물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법인 대표가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먹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프라임에셋처럼 다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저희 프라임에셋은 FC,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해서 상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버라인도 발생이 되고 또 올라감으로 해서 직책별로 시책이나 아니면 수당이 더 높게 받거든요. 제가 FC로 입사했으면 팀장, 지점장, 본부장으로 어떠한 비전을 꿈꾸고 리크루팅이나 그리고 영업을 함으로써 어떤 비전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그런 직책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승격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매월 영업하고 수수료 받고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프라임에셋의 156본부 지금 설계사나 팀장님 그리고 지점장님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특히 FC나 뭐 팀장도 지금 제가 오시면은 교육도 해드리고 또한 설계 지원이나 아니면은 수당 부분도 정확히 투명하게 오픈을 해드리지만 지금 제가 지사장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시든 아니면 관리 정말 잘하시든 여러 면에서 나는 관리자로 해보고 싶으시면 얼른 오세요. 입사를 하시면은 제가 지사장으로 혹은 나중에 비전을 보고 본부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저 혼자서 지사장 본부장으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팀장님이 지사장 되고 지사장이 본부장 되고 제가 지사장이나 본부장을 진짜 약속하건대 꼭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저도 영업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니까 지금 하루에 정말 3명에서 4명 정도의 같은 업종에 일하신 분들이 지금 입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치아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문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업은 당연히 할 거예요. 저는 지금 관리자가 매우 필요로 해요. 혼자 오시든 아니면 팀 단위로 오시는 간에 오시면 제가 지사장님으로 제가 대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지사장이나 본부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리크루팅도 같이 해드리고 조직을 꼭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지사장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얼른 오세요. 아시겠죠? 이건 정말 제가 허튼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시면 제가 꼭 약속을 해드릴 테니까 팀장이나 지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전을 갖고 계시면 얼른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수수료나 시책이나 지사장에 대해서 제가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꼭 약속 지켜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